무림페이퍼의 하청업체 교체 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의 2차 연대 집회가 오늘 무림페이퍼 진주공장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2월 하청업체 교체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 150여 명의 대다수가 고용 승계됐지만 근로자 위원으로 활동한 노동자 등 5명만 재고용하지 않았고 사측은 아직까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즉각 재고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